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1%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는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들이 산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을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이제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자, 1190원대를 맴돌던 환율이 이제 1200원대를 또 돌파를 하면서 1204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 코로나에 대한 시장 악재가 좀더 돌발적으로 한 번씩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더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장에서도 우리가 개별주에 대한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다우 증시라는 S&P 500 지수 조금 다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 좀 찍어봤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언택트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돌발 악재, 바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당분간은 지속 확산이 될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미국장을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한번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상승 랠리를 꾸준히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또는 우리 앞서 봤던 나스닥 지수나 지금 신고가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회가 예전처럼 컨택트 제조업이 각광받던 시대는 아니고 탈제조업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것을 미리 미국 시장 내에서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왔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한번 더 재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또는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뜨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좀더 이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좀더 부각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우리가 뭐 화상의 솔루션 같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대부분 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집중됐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당분간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개별주 양상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상당 부분 풍부한 시장인데, 이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닥 권역에 있던 철강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또는 이런 큰 제조업을 투자를 하기에는 얘네들도 뭔가가 지금은 찝찝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뭔가 이런 전염병이 종식돼 줘야 되는데,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 또는 이게 앞으로는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유동성을 관점으로 지금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빠르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언택트라는 것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술주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더 유입된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조금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조금 과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연유도 일단 유동성이 확대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그쪽이 과하게 반영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국 증시가 어느덧 지금 신고가를 펼치면서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상당 부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앞에서 많은 매물들이 존재했었고 이때 이제 중국몽이 크게 뜨면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폭이 상당 부분 길어졌는데 그 조정폭을 지금 버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추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죽진 않거든요. 움직이더라 여기서 이제 박수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추세적인 상승 구간은 일단 더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뒤에는 또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형성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곧장 올라간다든지 뭐 두 개 그림은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그리고 연말 그 작년 연말에 보면 이 중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전문가들도 많았고 저도 그 많은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고 다만 이렇게 빠졌다고 오른다는 것은 예상을 못했을 뿐이었죠. 그만큼 지금은 이런 앞에서 큰 하락 자체가 오히려 뒤에서는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다는 거였죠. 그런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이렇게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개별주 양상이고 거기에 언택트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 악재로 본다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소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 이 두 가지가 꾸준한 악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 경직성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안에 내용을 같이 또 보시면요. 자, 언택트 관련주 플러스 돌발 악재에 대한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뉴스 기사 한번 보시면 오늘 나온 뉴스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자, 조사 대상 3,000명 중에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한 명 뿐이다. 자, 중화항체는 뭐냐면, 뭐, 중화비빔밥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몸속의 일정 부분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존재를 하고, 그걸 이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000명 중에 한 명이면 이 항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사실. 그 밑에도 이제 그 우려감이 적혀 있는 것이 국민 면역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유행 시에는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번 또다시 크게 퍼지게 되면 금방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하고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가 산발적으로 지금 반등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당분간은 이런 이슈는 좀 더 진행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주라든지 또는 경기 민감주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개별주 양상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진 부분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2180포인트가 시장 꼴로 왔단 말이죠. 근데 하방 자체는 227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단계였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건전하게 일부 조정을 보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의 조정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는 끝났다라든지 아니 시장이 이제 맛이 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잠깐 종목권 또 쉬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또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니까요. 조정을, 파란색만 뜨면 항상 보면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얘기할 게 아니고 조정은 반드시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 되죠. 조정을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바보다. 조정이 나왔을 때 파는 것과
또는 더 사는 것과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다.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반등을 좀 많이 붙였었는데, 다시 한번 더 진단키트 관련주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승인을 받고 해외에 또 수출하는 기업들을 모아놨는 부분이죠. 일단 바디텍메드 보이고, 바이오니아도 보이고요. 자, 오상헬스케어, 오상자이엘, 뭐 인트론바이오 보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이제 솔젠트가 1위지시죠. 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테, 그리고 진메트릭스, PCL, 휴마시스, 미코, 바이오메드, 미코. 자, 뭐, 이거 말고 좀 추가적으로 또 더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책 판단을 좀 하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또다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우리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꾸준하게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 그럼 오늘 바닥에 또 바이오톡스 때 좀 반등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조금 됐다라고 봐야 되죠. 요 기업들 몇 가지는 조금 한번 같이 차트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이제 시젠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시젠에 대한 신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전염병이라는 것이 약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지 않나라고 판단했었는데, 시젠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는 더욱더 확산되면서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고, 오늘까지 딱 본다면 이게 한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요게 하단 자리가 이제 14,450원이었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지금 요것이 1년 만에 지금 1000%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EDGC가 이제 솔젠트 관련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런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다. 차라리 제가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앞서 봤던 시즌보다는 솔젠트를 좀, EDGC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럼 뭐, 마찬가지로 지금 휴마시스도 장 후반에 시세가 갑작스럽게 붙으면서 올라왔고, 또 바닥권에서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도 조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미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를 이루면서 순환매의 또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쪽이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올랐던 5G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죽는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자, 어차피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언택트 관련 안에서도 우리가 전일 이제 XM 같은 종목군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오늘 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9% 가까이 올랐었다가 지금 조정이 나는데, 오늘 뭐 신고가 갖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좀 풀 수 있고,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자, SCI 평가 정보 같은, 우리가 개인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 데이터 3법에 대한 통과,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 되면서 거기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는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주들도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분위기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제 봤던 그런 그린 뉴딜 같은 이런 뭔가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한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전자결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서서 그림을, 요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자, 전자결제 관련해서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자택근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안에 또 교육 분야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오면 또 혈장 치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의 임상에 대한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셀트리온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에 대한 육성 과제로 이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자, KGETS 넷게임즈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KGET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KGETS, YN텍, 그리고 코엔텍, 뭐 인서니엔티 이런 업체들이, 인서니엔티 최근에 이제 인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물 업체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허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KGETS 같은 경우에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의료용 폐기물을 담당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2분기에 의료용 폐기물 상당부 늘어났다 보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폐기물 업체들보다는 이 KGTS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크게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을 상한가를 한번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앞에서 상한가를 갖고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큰 움직임이 또 한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톡스텍, 우리가 바이오 USA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었고, 자, 7월 달은 공백이 있더라도 또 8월 달에 또 이슈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유럽 학계 중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이제 넷게임즈는 우리가 앞에서 이 NC소프트 같은 것들이 코로나에 대한 수혜로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크게 상승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V4라는 게임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뭐 인기 순위로 뭐 MMORPG고요. 그래서 그런 MMORPG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도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드랍률 관련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판단하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모바일과 또 PC와 함께 연동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NC소프트가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자, 이 넷게임즈에 대한 주가 변화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분들도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도 좋은 종목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유튜브로도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또 저희가 직접 매매를 함께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 안정적인 매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가 힘들다고 보시든지, 또는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는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신청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매매에 대한 수익률 계좌도 제가 인증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그런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